평생 인명보장 비밀상담 우리끼리 탈문아웃 뉴헤어 장태호 원장. 안녕하세요, 뉴헤어 장태호입니다. 탈밍아웃 상담 시작해보겠습니다. 원형 탈모 고민이 왔습니다. 40대 여성분이신데요. 같은 고민 갖고 계신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.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41살 여성입니다. 어릴 때 머리숱이 엄청 많았고 양쪽 집안에 탈모는 없습니다. 2, 3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확연히 얇아지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재작년 10월에는 뒤통수에 500원 동전 크기에 원형 탈모까지 생겼습니다. 피부과에서 3번 정도 주사까지 맞았는데 더 심해졌습니다. 양쪽 귀 위로 뒤쪽까지 다 빠졌어요. 정수리 쪽이랑 뒤통수에 원형 탈모가 생긴 상태입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사진 보시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. 원형 탈모라는 컨디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, 의사들이 말하는 원형 탈모는 이제 전반적으로 숱이 빠지는 그런 증상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한 사이즈로 치면 뭐 100원짜리 동전에서 500원짜리까지 사이즈는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만 아주 국소적으로 머리카락이 깨끗하게 빠지는, 그러니까 네, 사진으로 보면 이 정도 위치. 그래서 지금 주사를 3번 맞으셨는데 그 스테로이드 주사, 그러니까 면역을 억제해서 모발이 다시 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치료인데 이것만으로는 반응이 충분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. 이런 경우는 뭐 대학병원 피부과라든지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그런 곳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 지금 보시면 정수리 쪽 그리고 옆머리 쪽이죠. 옆머리 쪽에 지금 밀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지금 이 원인이 정말 유전성 탈모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경우는 이제 모발 확대경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연모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,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어떤 장소에, 그러니까 어떤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. 만일 유전성 탈모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집안에 탈모력은 없으시지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. 다만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원인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그런 산부인과적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내과 질환, 갑상선 문제 이런 경우가 좀 흔하죠. 그 외에도 뭐 철이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영양결핍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두 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. 사연 보내주신 모니리분께도, 고민은 하고 있지만 말씀을 못하고 계신 다른 모니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비밀 상담 원하시는 모니리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